B&I 코리아 팟캐스트 354회 ESG 경영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S 비즈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가부 소관의 사단법인이자 또 기재부 소관의 공익법인인 이제 희망커넥트라는 이제 NGO를 운영하고 있는 남상원이자 그 라운체프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상원 의장님께서. 네. 그렇죠. 라운체프터는 대전 챕터인데.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서울까지 팟캐스트를 방송하시러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 팟캐스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또 남상원 의장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같이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 대표님 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셨겠죠. 네. 우리 대전 지역하고 라운 챕터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대전 챕터의 이제 세계 챕터의 좀 자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분들의 끈끈함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고 또 세계 챕터끼리 서로 이제 마치 우리는 한 개 챕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 뭉치는 것이 좀 저희의 좀 자랑이자 끈끈하고. 네. 만지면 끈끈해. 막 이런 거야. 막 이거 질척. 시작됐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상원 대표님. 보니까 회사 이름이 사단법인 희망커넥트. 네. 네. 오늘 주제가 ESG 경영, 우리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맞아요. 주제인데. 이게 네.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인데 ESG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쪽에서 ESG는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네. 뭐 실천하는 사람은 커녕 ESG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네. 그나마 B&I의 팟캐스트에서 소개도 하고 맞아요. 많이 다뤘었죠. 네, 저희가 내셔널 컨퍼런스 작년에 있었을 때 ESG의 되게 선두주자인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 오셔서 우리 멤버들한테 맞게 또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ESG 안에서도 3종 세트잖아요. E는 환경이고 네. S는 사회공헌이고 G는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환경은 탁 쉽잖아요. 그쵸. 뭐 페트병 버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회용품 쓰지 마. 그런 거인데 오늘 주로 다뤄볼 거는 S와 관련된 거예요. 사회공헌에 관련된 거. 네. 이게 뭐 우리 얼마 전에도 했었지만은 내 코가 석자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걸 듣고 저한테 피드백 주신 멤버분들이 꽤 계세요. 아, 그래요? 그 자기도 몰랐다. 아. 그 코가 그 코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네.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멤버분들께서. 그렇죠. 네. 아이, 뭐 우리 윤혜경이 B&I의 원탑이죠. 아, 내 코가 석자인데. 자, 그런데 이 내 코가 석자라는 것 때문에 이 이웃이라든가 사회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거 그거 잘 생각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도 우리 그런 거 했었는데 기버스 개인이 사업 성장의 돌파구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내가 우리 사회에서 내 이웃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먼저 돕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에서 기버스 개인을 통해서 내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게 되거든요. 네네. 자, 그거 관련해서 대표님 그 우리 멤버분들한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하거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네.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여가 좀 쉽죠. 네.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점은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 사실 훨씬 더 다수예요. 그럼 why부터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희망 커넥트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 사례 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그 가정에서 이 희망 커넥트는 더전이하고 좀 달라요. 더전이는 보육원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할 때 공동체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거라면 네. 대표님은 훨씬 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세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으면 네. 네. 네, 그 청소년을 지원을 하는 단체예요. 네. 청소년은 이제 보통은 미성년자를 청소년과 동일시 여기는데 네. 청소년 보호법상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나이까지는 사실 이제 국가나 가정인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생물학적으로 그때까지 뇌부터 신체까지가 그때까지 성장을 해요. 성장이 아직 멈추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서 청소년이 법적으로도 24세인데 다만 이제 18세 이후부터는 네. 이제 성인이라는 이유로 약 6년 정도가 이제 공백기가 좀 생겨요. 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와 너가 성인이니 이제 너의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시기가 좀 겹치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지원이나 네.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남 대표님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보육원 같은 데 맡기지 않고. 네. 근데 좀 좋은 제가 들었던 사례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사별 뭐 어디 떠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네, 스스로 예. 스스로 이제 아, 예. 생을 마감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충격받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한 아이는 장애가 있고 네. 나머지 한 아이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엄마도 돌보지도 않고 걔는 방치돼 있는 건데 보육원에 있지도 않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보육원보다 어려운 게 보육원은 일단 양육권을 보육시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려고 하면 주 양육자가 있으신 거야. 아 뭔가 동의도 필요하고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뭐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게 여러 사례를 이제 저희가 논의하다 네. 보니까 그 어머니분은 우울증을 좀 깊게 안고 계신 분인데 이제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 네. 굉장히 이제 삶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이제 멀쩡하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방치처럼 자라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뭐 삼촌 조카 뭐 친척들의 도움도 못 받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으니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예, 좀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안 좋아집니다. 예, 아무래도 좀 손을 벌리는 입장과 네. 도움을 주는 입장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한 일 하신다 네. 싶었는데 결국 이 집안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아이밖에 없으니 빠르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일 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이제 집안에서는 원하고 네. 근데 아이는 사실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업계를 네, 잘은 못하는데 네, 사실 네. 이 집이 아니었으면 내가 실업계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또 이제 인문계를 가니까 옆에서는 네 주제를 알아야지 빨리 그렇죠. 기술 배워가지고 너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희망 커넥터가 하는 일 여기는 희망 커넥터 만나기 전에 집안 사정이고 네. 희망 커넥터 만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설득을 하죠. 아이 그냥 인문계 보내라. 어차피 인문계 보내서 공부 못하면 거의 아이들 물베리니까 예, 취업반 구성해서 네. 따로 이렇게 취업하게 진행된다. 염려하지 마라. 공부 인문계 못하면. 인문계 가도 취업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취직으로 연계가 다 된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이걸 얼마나 그 후회를 감당할 수 그렇죠. 있겠냐.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만나서 이제 보여줘야 된다. 네. 이제 너에겐 삼촌이 생겼다. 이모가 생겼다. 라는 거죠. 그 삼촌 이모는 어디 계신가요? 여기 일단 한 명 있고요. 남상, 우리 남상원 삼촌 하나 있고요. 예. 네. 이제 그런 자원봉사 이제 네, 같이 돕는 분들이 분들과 많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문계를 보내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또래 친구들은 같이 학원을 가는데 그렇죠. 자기는 이제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 그때 또 그러한 비슷한 아이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좀 악순환에 빠져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좀 끊어주고 친구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약간 사교육을 하는 약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환경을 바꿔주기 없이 하시는 그래서 네. 여기에 사교육을 조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보냈는데 얼마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수학 점수가 한 72점이었던 걸 확인했는데 바로 다음 학기에 다음 시험에 가채점을 했는데 다 맞은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지능이 있었던 친구고 지원하실 만 나시겠네요. 지능이 있었던 친구고 야. 이 지능은 사장될 뻔했던 그래. 굉장한 경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뻐서 영어 학원을 바로 끊어줬죠. 영어는 안 올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아주 입가머리인데요.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 인문계로 진학을 했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입학을 하고 집안이 많이 달라지고 어머니도 우울이 많이 호전되시고 개선되셨죠. 다행입니다. 결국 희망이 보이니 예,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좀 체감할 수가 있죠. 아니 회사 이름 어떻게 잘 지으셨어요? 희망 커넥트. 그래서 이제 남상원 대표님이 사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원래는 이전엔 기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내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고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주로 그 기부금을 네.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그게 모자라요. 네. 그럼 이제 설립자가 몸으로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땜빵을 하게 되는데 희망 커넥트도 조금 그런 비슷한 상황도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남상원 대표님 좀 응원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우리 멤버들이. 아니, 대표님은 위클리 발표 때 어떤 걸 발표하세요? 리퍼럴 요청을 뭘 하시나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후원 요청을 하게 네. 되고요. 또 네. 이제 이런 후원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이제 소개를 이제 부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네. 하고 싶은 기관을 연결해 드리면 되는 거군요. 그 정기 후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얼마 내고 끝이? 물론 이제 다 그 정기와 일시가 다 가능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사업의 특성상으로는 네. 정기가 금액이 더 적더라도 그러니까 일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정기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제 매월 그렇죠. 매 분기 뭐 계속 꾸준하게 도움을 줘야 되지 이제 일시면은 지금 예산이 좀 떨어졌으니 이제 내년 상황 봐서 다시 보자 이럴 수 있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렇죠. 정기 후원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제 날짜에 따박따박 아 그렇죠. 매월 꼬박꼬박 그 날짜에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적은 맞아. 금액이라도 그래야지 부모님들 안심하고 네, 안심을 하신다는 네네. 그래서 좋은 일 하십니다. 이 남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사회공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이 각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만 네. 이미 이런 전문가가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 네. 여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 이분이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네. 이게 후원은 어쨌든 돈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말고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 네. 청소년들을 이제 위한 이제 물품들이 좀 있어요. 물품, 네. 예. 그래서 물품 청소년과 관련된 물품은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생리대. 아. 네, 생리대가 이제 좀 많이 괴랄하게 비싸죠. 네, 부피도 많고 또 유통기한도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유통기한도 있어요. 제가 생리대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벌써 그런 나이인가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네. 이제 뭐 살도 많이 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인스턴트나 이런 거 중심으로 그럼요. 미국도 그렇고 저소득층이 훨씬 더 비만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영양제 같은 거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문구류도 당연히 그렇죠. 예, 크게 도움이 되고요. 네, 네. 혹시 무슨 네. 활동 같은
같은 것으로도 후원이 가능한가요? 활동 같은 거로는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 재능 기부라고들 하죠. 대표적 재능 기부가 지속 가능성에서 사실 많은 맞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한 번, 두 번이야 뭐 가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 대표님한테 제가 들은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심리 상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냥 나 재능 기부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남 대표님은 저 제 돈 내고 그냥 좋은 서비스를 애들한테 제공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재능 기부보다는 네. 실제 돈을 후원 받아서 이걸 좋은 전문가한테 제대로 쓰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정말 커넥트 역할을 잘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들 중에서 마음이 좀 팍팍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 B&I 돈 벌러 왔는데 왜 자꾸 뭐 이런 얘기 하냐 이런 거 직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더전히 뭐 제가 한 10년 얘기했습니다만. 보육원 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도 저거 이용해가지고 존윤이 돈 모아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멤버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럼요.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희망커넥트의 남상원 대표님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죠? 아 그럼요. 바로 네. 첫 번째로 뜹니다. 그렇죠. 예. 저희 멤버입니다. 혹시 뭐라고 검색하면 뭐 희망 이런 것도 검색하면 키워드에 나오겠네요. 커넥트. 네, 근데 희망까지는 이제 너무 보편적인 단어라서요. 희망 네. 커넥트 검색하면 이제 저만 뜹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확보했죠 제가.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분들한테 요청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그 희망 커넥트에 기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은 희망 커넥트가 아니어도 꼭 사회공헌에는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은 벌써 ESG 부서나 사회공헌 팀들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건이 안 된다. 자기업은 당연히 남먹기 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석가다 하면서 이제 못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는 소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대형 프랜차이즈의 식당과 그냥 동네의 작은 국밥집과 소비자는 여긴 작은 국밥집이라서 뭐 사회공헌을 안 하니까 난 그거를 감안하고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기서 더 사 먹어야지 이런 소비자는 없어요. 결국 소비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국밥을 먹든 일반 자영업 조그마한 걸 하시는 국밥을 먹든 소비자는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즉 소비자를 생각해서 좀 더 사업적이고 좀 더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좋은 마음이 없더라도 네. 경영학적 접근으로도 사회공헌은 꼭 동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꾸미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함께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들 더 응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커넥트와 연결되시면 착한 기업 되실 수 있을 그러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일을 하시는 why,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대부분 본인 경험으로 인한 게 이제 사업이 이제 많이 발전되죠.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이런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자랐던 것이 결정적이고요. 저의 이제 캐치프라이즈는 이제 위오프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이제 캐치프라이즈예요. 저도 결정적으로 이제 직접적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 그 도움을 덕분에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거 덕분에 또 취직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대기업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큰 나비 효과를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요소였지 않을까.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나비 효과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신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비가 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에서 특별히 팟캐스트 위해서 출연해주신 남상원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리 멤버분들께서 많이 리퍼럴로 또 연결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참여하셔서 그 후기 조금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다른 멤버들 참여 후기. 네,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